나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여러분, 이번 총선은 과연 누가 민주주의 세력인가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이 진정한 민주주의자인지,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 민주주의자인지, 여러분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총선의 두 번째 본질은 국가 예산이 국민 열세 650조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추경까지 합치면 3,500조가 됩니다. 정부가 모든 예산 편성권, 집행권, 감사원 기능까지 다 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 양천갑 주민들이 최소한의 야당에 견제할 수 있는 표는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황희가 여러분 민주정부 1기 김대중, 2기 노무현, 3기 문재인,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4기 민주정부를 여러분과 함께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의의 전선을 넘어 하면 여러분이 이재명의 신화로 하고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황희의 전선을 넘어 이재명의 신화로! 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양천 구민 여러분, 살만 하십니까? 아니요! 참을만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심판해야지요! 예! 양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국민이 맡긴 힘으로 국민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고 최소한 성과라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폭망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오다 보니까 배 9개에 8만원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사과 한 개에 1,600원 하고 있더라고요. 다 죽어요. 이래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가 할 일, 대통령이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잘 살게, 먹고 살 수 있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포함해서 집권 여당이 지금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대체 뭘 했습니까? 자기 부인 수사 안 받게 막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야당 탄압하느라고 검찰, 경찰 동원해서 직권 남용하고 국민들의 삶은 아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죽든 살든 그건 자유다! 이렇게 뻘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필요하네요.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정치는 자기들 폼 잡고 권력 행사하고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한 시간은 5,300만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1분 1초도 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온 정열을 쏟아서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과 불안함 그리고 고통을 줄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일자리도 없지요. 물가는 폭등하지요. 이자도 올라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 내던 원리금이 이제 150만 원, 심지어 200만 원 되고 50만 원 사채업자한테 빌렸더니 몇 달 만에 이자만 3천만 원이라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방치하실 겁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능과 이 불의함을 방치하면 그들을 용인하는 것이고 그들의 집권은 그들의 권력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치하실 것입니까? 아니요. 심판해야겠지요. 네.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네. 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김종석! 세계의 자랑할 선진강국 대한민국이 수출 적자 세상에 200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단 1년 만에 일부러 망치려고 해도 이렇게 망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남북이 만나고 군사협정 체결해서 서로 무력 충돌하지 않도록 만들어놨더니 어느새 말폭탄 던지고 살살 자극해서 점점 긴장 격화되고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평화를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여러분? 평화가 위기입니다. 우리 자식 군대 갔다가 바로 전쟁터 끌려가서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닐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를 대체 누가 만든 것입니까? 윤석열! 누가 만들었다고요? 윤석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리는 것은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국회까지 그들의 손에 넘어가면 지금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법 제도까지 마음대로 고칠 수 있으면 이 나라 시스템까지 통째로 맡길 것인데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큰기뻔해야 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국민을 알아도 너무 아래로 압니다. 국민을 정말로 뭘로 보고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짓을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했다고 탄핵을 당한 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아주 미미한 이야기로.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뭘 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하던 일을 선거 때가 되면 멈춰야 하는 게 상식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 선거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자기 편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 행사해야 합니다. 경쟁을 할 때는 비록 어느 한 편을 대표하지만 경쟁에서 이기는 순간 전체를 대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모든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지금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국민의힘 이기라고 온 동네 다니면서 무슨 간담회니 하면서 온갖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이행하려면 930조 원 든다고 합니다. 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게 바로 관권 선거 아닙니까? 3.15 부정선거는 똑같은 관권 선거였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권력으로 집권당 편들고 온갖 정책 내세워서 표박겠다고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부정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감옥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언론들 일부와 손잡고
없는 가짜 뉴스 만들어서 30년 당직자 했던 여성 당직자, 우리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권양엽 후보를 여성 우대, 전남에 여성 후보가 한 명도 없으니까 한 명이라도 여성을 공천하자고 해가지고 공천했더니 김혜경의 비서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사천을 했다고 가짜 뉴스 퍼뜨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래놓고 집권 여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네.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이 나서서 일부 악의적인 언론과 함께 짜고 부정선거, 불법선거 하는 거 반드시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재명. 그리고 저들이 하는 공천도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 대표를 뽑는데 그래도 능력 있고 그래도 깨끗하고 그래도 국민을 원하는 충직한 후보를 뽑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우리 민주당이 어렵긴 하지만 1년 전에 만든 시스템으로 이미 작년에 한 현역 의원들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번 2월에 정말로 아까운 현역 의원들이지만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 불출마를 통해서 그리고 가슴 아프지만 새로운 신진 인사들을 등용하라, 중진 다섯 의원들은 좀 자리를 비켜주라 라는 국민의 뜻에 맞춰서 많은 교체를 해냈습니다. 잘하셨어요. 시스템에 따라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컷오프 당한 중진 저하고 가깝... 그런데 무슨 사천을 했다는 둥, 자기 세력을 구축했다는 둥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공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까? 예. 국민들에게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사람들은 빼야 되는데 오히려 공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니네들 뭐 어쩔래? 이런 태도로 보입니다. 알아요. 최해병 사망사건 그거 은폐하고 진상규명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망사건의 책임자들을 뻔뻔하게 두 명이나 공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해병 사건 은폐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상규명 협조 못하겠다 이러는 것도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 사건에 관련 있는 자들을 뻔뻔하게 국회의원 만들겠다고 공천을 하는 게 국민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노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잘못한 게 없다. 탄핵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국민에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네. 탄핵 공천한 것입니다. 진행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뭐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취직하기 어려워서 목숨을 끊고 있는 이런 상황에 채용 비리 이런 거 절대 허용하면 안 되겠죠. 채용 비리를 채용 비리를 해명하지 못해서 하위 평가보다 경선을 해도 이기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탈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본인 공직자 윤리 빵점 맞았다고 항의하시던데 채용 비리를 해명하지 못해서 50점 감점한 것입니다. 아, 잘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데 그런 분을 영입을 해가지고 바로 이 근처에다가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권성동 어떻습니까? 채용비리. 그분이 무슨 취업하고를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를 통하면 취업이 된다는 그런 낭설 소문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공천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취업비리 의혹 우대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빼야 정상인데. 맞아요. 오히려 국민들한테 그래 공천했다 니네들이 안 찍고 어떡할 거냐 이런 태도로 보입니다. 이게 맞는 태도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돈 봉투 받는 장면이 CCTV에 다 찍혔는데 그걸 온 국민이 봤는데 물론 일부 언론에는 보도도 안 하더라마는 그 영상에 아 사양하는 척하면 쓱 받아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영상이 CCTV 없는 데서 돌려줬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돌려줄 걸 왜 봤습니까? CCTV 있는 데서 봤고 CCTV 없는 데서 되돌려주는 거 무슨 쇼한 겁니까? 무슨 쇼를 해서 그런 쇼를 합니까? 그런데 이걸 공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을 뭘로 하는 것입니까? 개조지 만들고 합니다. 국민은 정치인 한 명은 눈 두 개, 귀 두 개, 입 한 개밖에 없지만 국민은 1억 개의 눈과 1억 개의 귀, 5천만 개의 입을 가진 집단 지성체입니다. 맞습니까? 네! 입을 들어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려도 국민들은 진실을 봅니다. 여러분이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나왔던데 무슨 공천 경선을 1등 후보를 자르고 합니까? 그러니까 머리 삭발하고 난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군신 소동 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천 때문에 진짜 시끄러운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 제가 누군가가 혹시 항의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당사 앞에 두 번이나 가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민주당사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당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현역 불패 기득권 공천 특권 공천하면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년 동안 민생 실패 경제 실패 외교 실패, 안보 실패, 온갖 실패로 나라 망친 저 국민의힘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실패한 대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두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 다수 의석을 그들이 차지하는 순간 국회가 막고 있던 둑이 무너집니다. 끔찍합니다. 끔찍하네. 지금도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국회까지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권한을 부여하되 그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잘 행사하면 다시 기회를 주고 엉망으로 잘못하면 벌을 주고 그 권력을 뺏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경제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재정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민생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잘못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겠지요? 네! 못 살겠지요? 네! 못 참겠지요? 네! 그래서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비판만 하면 끝이 아니지요. 네.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국민이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심판에서 바꿔보겠습니다. 심판에서 바꿉시다. 심판에서 바꿔봅시다. 심판에서 바꿔봅시다. 심판에서 바꿔봅시다. 심판에서 바꿔봅시다. 심판에서 바꿔봅시다. 잘해 주시겠지요? 네. 여러분을 믿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천원으로 기소를 당하고 수백만원 명품백 수십조의 주가 조정은 멀쩡한 이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에서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 여러분이 지켜주실 거죠?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여러분이 지켜주실 거죠? 네!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 반드시 여러분이 지켜주실 거죠? 네! 여러분, 3초간 전방을 향해 함성 발사! 네! 예! 멋져요! 멋져요! 최고, 최고, 최고! 민주화!